7일이에요. 3월 7일. 아, 오늘 3월 7일 제 벌을 봐주시는 벌 선생님네 접을 붙이러 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접도사 그다음에 삽목도사예요.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도구가 간단하게 이거 올파 5-6천원짜리 올파? 예, 올파 접도 칼. 아, 접도 칼이 아니죠? 예, 그다음에 이게 테이프인데 접목 테이프인데 광 테이프예요. 햇빛이 이제 많이 비치면 자동적으로 이 타겟이니까 녹아서. 그래서 아, 자동적으로 이게 이 테이프는 녹아져요? 예, 이게 지금 7cm인데 예, 예. 한 그 메디가 예. 7cm가 한 30cm까지 늘어나. 아, 이게 녹 자연적으로 녹는구나. 아, 그다음에 안 풀러져도 된다는 얘기. 아, 그렇지. 풀러질 이유가 전혀 없어. 예. 그다음에 요거는 뭐 생수가 아니고 지리산 맑은 샘물 아니고요. 여기다 제가 도포제 담아 가져왔어요. 도포제를 예. 요거 산 겁니다. 아, 산 게 아니고 제가 만들었어요. 원래는 톱신 페스트라고 해서 뭐 3만원, 4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거 비싸니까 경제사업부 가시면 농협에 그 다음에 농약방도 그렇고 예. 톱신 M이라고 하는 그 살균제가 있어요. 예. 500g짜리 500g짜리가 7천원대 톱신 M. 네, 톱신 M. 예. 그거 한 봉다리에 예. 그 한 봉다리 7천원 사시고 그 다음에 철물점 가시면 50번드 중에 205. 205번드. 205 목재형. 예, 예, 목재형. 예, 그거 사셔가지고 혼합을 하면 되는데. 예, 비율. 비율은, 예. 예, 저 같은 경우에는, 150g 정도의 톱시, 살균제 150g 정도의 205번드 하나. 하나 많이 들어가네요. 예,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. 왜 그랬냐면, 예. 이 살균제가 많이 들어가 줘야지만 이 도포가 됐을 때 나무가 죽지 않고 나무가 안 죽고 균도 침투 못하고 예, 예. 그리고 원래 그 톱신 페스트라고 하는 게 도포제도 되지만 그 사과의 불안병 예, 예, 예. 그런 거 그 치유하는 그 약제니까 예. 그러니까 그 살균제를 많이 넣는 거지 예. 예, 그러니까 500g짜리 그 살균제 많으면 그 205번도 4개 넣고 그렇지 않고 조금 살균제를 많이 한다 하면 3개 예. 정도 하면은 다 좋을 것 같아요. 예. 모르겠어요. 내 기준에는 그렇게 하니까. 자,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 전지가위는 꼭 있어야지 되고 예, 그 다음에 요거는 올파칼에 교체형 칼날 요건 또 따로 팔아요. 비싸지도 않고. 그러면 요 준비 다 됐고 그 다음에 접수는 지난번 내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2주일 전에 접수를 잘라다가 냉장 보관하시라고 그랬어요. 이렇게 그 수분 있는 신문지를 해서 자려 놓으셨고 오늘 여기서 붙일 게 밤나무네. 밤나무. 접수는 예. 20일 전에 네, 20일. 예. 예, 보름 전. 뭐 한 달 돼도 되고 가을에 해도 되는데 그러면 길어지니까 그렇죠. 그런 김치 냉장고가 가장 좋아. 예. 요거는 선생님이 20일 전에 예. 김치 냉장고에 보관했다. 그렇죠. 요건 선생님이 2시간 전에 꺼내서 그렇죠. 예예. 예. 자 그러면은 요거는 밤나무인데 조금 이른감도 있는데 여기는 예, 오늘 복숭아즙이 있으니까 그냥 같이 붙이려고 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. 예, 보통 그 일반업자들과 이 접도사 내 그 차이가 뭐냐면 예. 나는 이거 고접을 붙이려고 그래. 고접. 고접이 높다는 얘기예요? 예, 가급적이면 높게. 아... 높게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예. 업자들은 다 저 지면에서 7-8cm 정도에서 했는데 예, 예. 이 밤나무 고접을 붙이는 이유는 병이 안 걸려. 아... 예? 고접을 해놓으면 바이러스 같은 게 이렇게 다른 나무도 예, 똑같아요? 예, 복숭아도 마찬가지겠지. 아... 복숭아도 예? 동고병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, 예, 예. 이 동고병이 거의 안 걸려 이거. 아... 그래서 밤나무가 커서 막 죽고 어느 정도 자라서 따다가 죽고 하는 게 그 동고병. 예? 그 병이 많은데 그러면 이 고접을 해놓으면 그게 안 걸려. 아, 그래서 저는 한 뺨 정도에서 다 잘라버리려고 했습니다. 아, 이거 잘하셨어. 준비를 안 해놓은 게 잘한 거네요. 아유, 그럼 아이 뭐 알고 있으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, 선생님은 뭐 이런 분야에 빠삭하잖아. 아, 강의.
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접을 붙일 테니까 네. 예, 그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붙여놓고 보면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돼. 예. 붙여놓고 이제 싹이 날 때 예. 이런 맹아들이 막 나와. 예, 그러면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따지면 예. 예, 이 접수에서 나오는 쪽으로 다 가겠죠. 아, 그러니까 위에 이제 접목해놓은 위에만 키우고 밑에는 따버리는. 그렇지. 이 아래는 다 예. 따는 거야. 예, 본 자식은 따버리고. 그렇지. 예. 맹아라고 했는데. 예, 의로운 자식은 키우라는 얘기예요. 그렇지. 예, 예. 아유 아주 바삭해. 자 그러면 예. 작업을 해볼게요. 자 그러면 고접을 붙이기 위해서 위를 다시 한번 잘랐습니다. 잘랐고 이제 실제 이제 접목을 현란한 손놀림으로 그렸습니다. 원대를 그냥 원대라고도 했고 저걸 공대라고도 해 전문용어로. 그래서 이렇게 눈이 있으면 두 개 정도 해도 돼, 세 개 해도 되는데 너무 길어서 좋은 게 아니거든. 예. 그래서 보시겠어요. 단칼에. 네, 단칼에. 단칼에 이렇게. 아, 예, 예. 삐뚤삐뚤, 번 힘을 좀 삐뚤삐뚤 해가지고, 예, 안 맞아. 예. 그 다음에, 이게 한쪽은 약간 이렇게 짧게 하고, 예. 뒤쪽은? 살짝 긁어만 주죠. 아니요, 예. 뒤쪽은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단칼에. 예. 이렇게 하면 접수 조제가 된 거. 예. 그럼 이게, 여기 보면, 예. 이제 저쪽에 이제 그 접목을 할 때, 예, 문제인데 여기 보면 이 겉껍질이야 선생님. 예, 그치? 예, 예.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형성층. 어 그렇지. 예. 형성층이 가운데 있어. 예, 예, 예. 껍질 그 속껍질에. 예. 그 다음에 이 껍질에 바로 옆에가 체관 아니야. 체관. 예, 체관이죠. 체관이고 형성층. 예. 그 다음에 형성층 다음에 목질 부분 전에 물관이 있어요. 예. 예, 중요한 거는 이 형성층이 맞아야지 돼. 예. 형성층 물관이 어느 정도 맞아줘야지, 예. 이게, 그, 이 예. 형성층에서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니까. 아, 예. 예. 그래서 이게 되는 거야. 예. 아이, 뭐 다 알고 있고. 아니, 그래도 종자기사를 갖고 있는데, 형. 아 그럼. 그건 알지, 그건. 내가 설명할 이유가 없네. 아니야. 그래도. 어. 그래서 이 형성층이 자라면서 나이태가 되고 막 그러는 예. 거거든. 예. 그래서, 이 밤나무는 여기 보면 지금, 예. 이 목질부하고, 이 겉껍질 그 사이에 예. 형성층이 되게 두꺼워. 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충만 갖다 붙여놔도 다 사는 거야. 아, 밤은 잘 되는 거야. 어, 밤은 잘 돼. 아. 웬만한 건 다 잘 되는데 예. 가장 안 되는 게 단풍나무. 아. 수영단풍. 수영단풍. 아, 이거 형성층이 거의 없어. 아. 그래 접도사들도 접사들도 스무 개 붙이면 한두 개 살까 말까 할 때가 많아. 그 정도구나. 어. 아주 그게 까다로워. 아. 어, 뭐 나도 아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성공 빚지 못하니까. 아, 그래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으시면 돼. 네, 나중에 예. 여기 도포자야. 예, 발라야죠. 예. 예. 그다음에 예,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를 뜨거운 이 36.5도 정도 되죠. 예, 예. 뜨거운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야. 아, 화상을 입어. 화상 입는 거. 화상을 입으니까. 나무도 화상 입는 거. 아유 그러면 아주 저기 화상 입는 게 커. 아. 5개만 움직일까? 5개, 예, 그러세요. 우리 기사 시험 볼 때, 이거를 형님 실습을 해, 저기, 시험 아, 과목이야. 아, 그래서, 아, 해보긴 했는데, 그 소리 참 들었어. 그래서 형성층만 맞추는 것만 하지, 이렇게 접수를 미리 잘라서 김치 냉장고에서 재우고, 다시 그걸, 저기 접목하기 2시간 전에 꺼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. 어 이게 실무가 아니니까. 실무가 아니니까. 그럼. 근데 그래 계속 해본 거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유예증을 갖고 있어도 이걸 못하는 거야. 그렇지. 이렇게 해놓고 예, 예. 선생님 그렇고 이제 그 봄접이니까 크게는 상관이 없는데
100% 살려야지 된다 하며 북쪽에 칼집을 내주는 거예요. 북쪽이요? 네, 북쪽. 아. 이게 뜨겁잖아. 그, 예, 예, 남쪽은. 예, 예. 봄에도 그렇고 이게 이제 예. 자라나면서 아. 뜨거우니까 가급적이면 손으로 한 뒤쪽에 칼집을 내줘요. 예. 자, 이렇게 살짝 내주고요. 이거 내주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. 예. 하나는 요 부름켜가 어느 정도인가 가늠하는 것도 있고 아, 예. 또 하나는 테이핑을 했을 때 예. 스무스하게 그, 잘 감길 수 있도록. 자, 그 다음에 보면 요 접수는 아주 그 지름이 예, 적고 이건 지름이 크단 말이야. 예. 그래도 가급적이면 양쪽을 다 맞추면 좋겠죠. 예, 예.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예? 닦아내리느냐, 그게 이제 노하우야. 아. 그게 안 되면 한쪽만 정확히 맞추면 예. 돼. 예. 네, 그래서 이 정도니까. 됐어요. 이렇게 됐잖아. 네. 응? 그 다음에.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먼저 맞춰주는데 예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을 맞춰줍니다. 자, 그러면 딱 맞았어요. 예.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약간 형성축이 맞아 들어가. 예. 그 다음에 아그로 테이프로 오른쪽에 부름켜를 맞췄을 때는 예. 테이프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. 아, 예. 안 밀리게. 예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네 번 해주면 돼요. 아. 위에도 예, 물이 안 들어가게. 예, 물이 안 들어가. 예. 자, 요거 가지고도 이제 불확실하니까 예. 나중에 요거 다 끝난 다음에 도포제를 여기다 칠. 한 번 더 칠해줘. 예, 위에도 칠해주고. 예. 예. 예, 증발이 안 돼. 끝. 예, 요런 식으로 해줘. 오, 예. 끝. 아, 뭐 아주 깔게 스물 한 두세 개 다 끝났어요. 끝나고 이제 마지막 단계. 예, 위에 절단면에 도포제를 칠해줘요. 그리고 이쪽에도 네 군데 붙였나 그랬죠? 네 군데 이런 식으로